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선보일 아이는 싹스롬이에요. 싹스롬. 저희 집 제가 최초로 나눔 받은 그 모주예요. 말하자면 싹스롬이 아주 요한 가지만한 진짜 요 가지만한 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얘가 꽃을 피우고 자라서 제가 삽목해서 키운 아이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가 삽목해서 다시 키운 아이랍니다. 그래서 얘가 좀잘 자라가지고 제가 또 삽목을 했죠. 지금 어린 삽목둥이, 그제 삽목둥이 물주기 영상에 나오던 아이들. 이 아이들, 삽목둥이 10개입니다. 10개. 10개 모두 다 성공해가지고 애들이 쑥쑥 자라고 있고요. 이렇게 꽃대도 나오는 아이가 있답니다. 꽃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?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뽀송뽀송한 아가들입니다. 일반적인 다육이나 그런 포트분보다 살짝이 큰 포트분 있죠. 이 빨간 포트도 이게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. 진짜 조그맣네. 그다음 보통 우리가 다육 포트, 그다음 그 위에 빨간 포트예요. 그렇게 살짝이 큰 빨간 포트죠. 여기서 계속 있어서 그런지 얘들이 꽃대를 지금 안 올려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얘들을 꽃 영양도 줄겸 사이즈를 조금 큰 화분으로. 얘들은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있는 화분에 해도 될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줘 볼게요. 아이고, 제가 지금 비는 그쳤는데 위층에서 지금 비가 막 주룩주룩 물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억지 비를 막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창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. 아, 비올 때는 비를 못 맞고 지금 위층에서 떨어지는 비를 비인지 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떨어지는 물을 먹고 있네요. 아래층이 비입니다. 저희 집도 10층이지만 그러네요. 물은 떨어져도 괜찮은데 뭐 찌꺼기, 뭐 청소기 찌꺼기나 뭐 이런 이물질 같은 거, 담배 꽁초 같은 거 떨어지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. 물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, 뭐. 아까 물 털어줬었는데 다시 털어야 되겠네요. 이 화분이 굉장히 전통이 있는, 역사가 있는 화분입니다. 오래된 화분 같이 생겼죠.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. 이 흙은 제가 산흙, 거의 산흙이 한 절반 정도 섞였어요. 거기에 뭐 상토, 마사 섞였습니다. 거기로고 차, 그거 황토 흙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섞었습니다. 너무 물마름이 심해가지고. 그리고 유박 비료라고 요걸 조금 섞었습니다. 어쩌다 하나씩 굴러다니게끔 섞어서 분갈이 흙에 지금 봄이라 섞어줬습니다. 계란 껍데기도 좀 섞었네요. 여기에 제가 잘라서 꽂아놓은 애들이 또 이렇게 뿌리를 내렸네요.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더 힘든 것 같아요. 막 마구마구 여기저기 막 꽂아놔가지고. 그래도 뿌리가 아래로 내려올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빼볼게요. 모주가, 이 아이가 모주인데 모주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고. 그죠? 막 거름이 영양이 부족해서 막 꽃을 안 피워줄 거예요, 아마. 이때쯤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거든요, 얘들이. 그래서 이참에
모주 대접을 제대로 해가지고 꽃이 피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흙이 나쁘진 않아요. 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꽃을 안 보여줘요. 플라스틱 집이 마음에 안 드는가. 이참에 이쁜 분에 분갈이 해주면 꽃을 보여줄까요? 얘들도 이 잎 끝에서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얘가 꽃 나온 자리거든요. 꽃 피었던 자리인데 그래서 잘라버리니까 아마 꽃이 늦지 싶어요. 제 생각에는. 상토만 쓰지는 않거든요. 분갈이, 일반적인 분갈이 흙만 쓰지는 않고, 항상 배수성을 생각해서, 마사도 썼고, 플라이트도 썼고, 계란 껍데기는 제가 말려서, 흙 섞을 때 한 번씩, 섞어서 준답니다. 말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.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. 후라이팬에 볶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미니 믹서기에 그냥 갈았어요. 갈지 않고 그냥 대충 부셔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흡수하는 면에서는 이제 부드러운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갈았어요. 그래서 최근에 미니 믹서기가 고장 났어요. 집안, 미니 믹서기 없으면 불편해요. 그걸 잘 쓰는데. 또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집 삭소롬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, 또, 삽목을 해서 식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답니다. 삽목한 식구들, 삽목한 자구들 지금 뿌리 다 내렸잖아요. 그럼 또 조금 더 키워서 어디를 보내도 보내야 되지 싶은데 그냥 보내기는 걱정이 돼가지고 별 걱정을 다 한다는데 나가면 엄마가 또 다른 새 엄마가 또 잘 키워줄 건데 또 그런 걱정까지 합니다. 얘들은 땡볕보다는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아요. 삽목도 잘 되는지 기특해 죽겠어요. 요렇게 글씨가 또 다 지워졌어요. 삭소롬 22년 4월 이름표가 너무 작다, 그죠? 또 모주로서 또 제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우리 나와 첫 대면 했던 삭소롬. 오, 여기가 또 이 꼬지가 하나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얘는 또 얘도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죠. 이렇게 삭소롬 모두 분갈이 해줬습니다. 삭소롬 이쁘고 착하고 그래요. 제 입장에서는 이쁜 분에 들어갔으니 잘 자라주겠죠. 이쁜 삭소롬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